여기 시장 통일이 어디? 여기가 있나? 아이고, 오랜만에 두꺼비 집. 아이고, 오늘 뭐 조용하네요. 자, 오늘은 태백에 날씨도 이제 추워진다 그러고, 밤에 뭐 눈이 오네, 어쩌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, 예, 오랜만에 여러분 그 제 단골집, 두꺼비집에 왔습니다. 두꺼비집. 예, 이렇게 날씨가 꾸리하고 이런 날은 뜨끈하게 한 그릇 말아 먹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? 가만히 있어봐. 이건 얼마나 또. 보자. 아이고. 자. 자, 서민의 음식. 응? 이, 값싸면서도 배가 든든한 국밥. 예, 여러분 혹시 태백 오시면은, 그 시장 실비 건너편에 보면은, 그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. 그 골목에 보면은 그 두꺼비집이라고 있어요. 두꺼비집. 두꺼비집에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에이 다 넣고 이것도 팍 에이 골라서 에이. 자, 태백의 태백산에 오늘 밤에 어쩌면 눈이 올 수도 있다. 뭐, 이런 뉴스가 들리는데. 조금 전에 이거 안 찍혔나? 찍혔나 모르겠다. 깍두기. 팍. 다대기하고 깍두기를 팍 넣고. 뜨끈뜨끈한 순댓국에. 한 그릇 팍 말아 먹으면은 또 저녁에 또 영업이 잘 되지 않을까. 응? 요즘에 여러분 저, 여친 집에 가서 밥을 좀 제가 안 얻어 먹는데 왜 그럴까요? 이번에 그 산으로 콜피집으로 어디 많이 돌아다녔는데 아마 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저 피곤하면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사 먹습니다. 아이고, 뭐다. 아, 뜨끈하게 아주 기가 막힌 맛이. 아, 외국에도 이런 음식이 있는지 모르겠어. 아이, 뜨거뜨거한 게. 빵빵 얼어가지고 먹을 때 힘들지.
어우, 정말. 잘하고 오늘 아주 탁월한 선택이네.
자, 태백에 뭐 첫눈이 오네 어쩌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뜨끈하게 예, 한 그릇 먹고 또 오후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. 자, 이제 점심 겸 저녁을 한 끼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오후 일을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그 서희 농산물회를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데 혹시 그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천서 이렇게 저 도깨비 예, 영상 보시는 예, 팬이 이렇게 저 태백을 놀러 오셔가지고 아 이런저런 예, 이야기 나누고 예, 아쉽지만은 또 어쩝니까 저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예,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저녁 일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. 이 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오늘 저녁에 아마 영도 가까이 저 태백산 쪽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보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. 자, 시장 안에 그 두꺼비집에서 뜨끈하게 국밥 또 저 택시 기사 하면서 또 이렇게 저 많이 힘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두꺼비집 사장님께서 공깃밥을 이 하나씩 더 주실 때가 있어요. 아 그래가지고 마구 끓여 넣었더니 지금 막 배가 꾹 찬 예,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택시가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보기보다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배 속이 든든해야 이렇게 저 체력에서나 이 모든 면에서 밀리지가 않거든요.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도 잘 먹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. 응? 배 속이 뭐 꼬록꼬록 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거나 나중에 저 혹시 그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오신 우리 저 관광 겸 대깨비 코빼기는 한번 보려고 오셨다고 이제 코빼기라 그러진 않고 도깨비 얼굴 좀 보려고 도깨비님 얼굴 좀 보려고 왔다 이러셨는데 아주 반갑고 저도 아주 저 좋았습니다. 두 분 태백 관광 잘 하시고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태백에 많은 것을 이렇게 저 기억 속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. 태백 방문을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을이 크는 소리 꽃들은 어디선가
쉽지 않네요. 이야, 그 주석 뒤꽃이라 그런 것 참.